고품격 정통 토크쇼 비디오 스타! 자, 모두 소리 질러! 드디어 이분들이 비디오 스타에 상륙했습니다. 혹시 그 요즘 그 핫하다는 그 코인? 코인 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숱한 사실을 뿌리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스트분들 모셔볼게요. 알면 알수록 귀여운 뿜뿜 단발좌 유나! 안녕하세요, 브레버스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말 나온 김에 우리 MC들 좀 네. 이거 뭐 좌로 뭐 하나 별명 하나 지어봅시다. 좌 붙일까? 좌. 목긴 좌. 목긴 좌. 기린 좌. 기린 좌. 기린 좌. 기린 좌. 제일 싫어하는 거. 목긴 좌. 나 싫어. 아, 여기 싫어하는 거 붙이면 되는 거야? 싫어. 아니, 목긴 좌. 살찐 좌. 살찐 좌. 네, 최근에 살찐 좌. 살찐 좌. 박나래 씨다.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좋은데? 마시자. 아, 내가 없네. 아, 사실 언니가 왕눈자가 아니면 왕눈자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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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눈자 언니가 왕눈자여가지고 네. 진짜 눈이 드릴게 아니 왕눈자 가세요 여기는 왕눈하고 누나를 잘 할래 누나를 잘 누나를 와 이거 크다 누나를 진짜 크고 어 권재관 씨는 브레이브걸스 무명 시절부터 쭉 함께한 장본인인데요. 그걸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군대에서 브레이브걸스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브레이브걸스가 특별히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항상 밝음이 있어요. 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박봄의 여자, 다라 언니 긴장하세요. 오, 이거 무슨 얘기죠? 아, 제가 박봄 선배님이 다라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거에 피처링을 이제 선배님이 무대를 못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박봄 선배님이랑 네. 같이 무대를 썼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어, 언제 언제? 이게 사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계속 활동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이제 2NE1 선배님들 팬분들이 또 저희 롤링 영상을 보기 맞아. 시작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 친구가 누구지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금 설레발을 쳐가지고 혹시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야? 맞는데 네, 그런 기대들을 조금씩 가서 2NE1 선배님 코인은 살짝 타가지고 반대로 무대 보면서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네. 여기서 조금이나 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제가 진짜? 민영 언니랑 같이 준비를 우리 혹시 몰라서 했는데 오~ 오~ 좋아 좋아 아 그럼 박범식 파트 언제요? 나에게 돌아온 다시 봄이 올까요? 아름다운 꽃 맘에 꽃이 필까요? 이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 내 맘이 다시 봄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 Put me down, alright. Make me cry, alright. 너란 추억은 다시 let me die. 언제 울었냐는 듯 make me cry.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yeah. 떠나간 빈자리가 아직은 내게는 크지만 뭐 찬바람이 지나가면 내 맘에도 봄이 오겠지 뭐 와 감사합니다 오~ 오~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요 아 잘한다 잘 어울리네 네 이게 저 제가 만들었어요 네, 예쁘다 예뻐 너무 예뻐 뭐야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직접 만들었는데 우와 어머 너무 예쁜데?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네, 오, 진짜 이런 지갑 쓰잖아요, 카드 지갑. 오, 그래서 오. 제가 선배님들 예. 선물 하나씩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와. 가지고 왔는데. 어머, 아이고 세상에. 네. 이 직접 만든 거? 우리 MC들이 이 카드 지갑 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선물. 아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색상을 골라봐요. 너무 웃겨.
뭐야? 이거 우리가 이거 받아도 되나? 아유. 가방. 뭐야?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얘들아, 뛰어라. 상담원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달아나도에 말이 없어. 동생한테 얘기해봐요. 그래. 아, 그래 소연아 나 살쪘다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사진 찍고 그러면. 맞아 얘 사진 찍었어. 너 박상머리 앞에서 진짜. 그리고 아까 산다라 찍었어. 산다라 언니 밥 먹을 때 냄새 난다고 춥다. 맞아. 제사 제사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